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제이입니다. 오늘은 곱창 여신, 개장 여신, 화사 메이크업 해볼게요. 자, 오늘도 눈썹 먼저 없애고 시작할게요. 이게 결방향이 아니라 눈썹을 위쪽 방향으로 붙여줘야 돼요. 눈썹 붙이는 게 일이야. 파우더는 역시 메이크업 forever.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붙여줬고요. 이번에도 메이크업 forever. 펀지로 팡팡팡 타라바바팡팡. 그 다음에 파우더 처리 한 번 더. 그 다음 클리오 킬 커버 컨실러. 클리오 연락 달라니까 연락 안 주네. 이렇게 눈썹 없애기 끝. 자, 그 다음 크림 먼저 바르고 시작할게요.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가 얼굴 빨개. 자, 그 다음 메이크업 forever UHD 파운데이션. 무슨 메포 광고인 줄 알겠네. 화사도 좀 탠하게 하니까 메이크업을. 그 다음 에뛰드 하우스 페탈 컬러. 광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화사는 약간 여기 콧볼이 약간 이렇게 살짝 통통해. 이렇게 화사스러운 탐스러운 광대 이렇게 연출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눈썹 그려줄 건데 초콜릿 팔레트. 화사가 눈썹을 비교적 얇게 그리더라고요. 얇은 살짝 일자아치형? 일자아치형? 확실히 블랙 컬러는 해외께 좋은 것 같아요. 국내 거는 좀 투명하거나 발색이 잘 안 돼.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러브템 입템 필수템 로라 메르시에 파우더. 베이킹이에요, 베이킹. 시카이코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일단 점막 먼저 채워줄게요. 그다음 아이섀도우, 그다음 투페이스 내추럴 아이즈 아이섀도우. 약간 캐러멜 컬러 같은 컬러로 눈 여기 아이홀 여기 부분을 제외하고 앞부분으로 끌어당겨줄게요. 이 라인을 타고서 이렇게 무지개 라인으로 그려줄게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조금 더 진한 고동색 컬러를 이용을 해서 이 라인을 타고서 위에가 이렇게 이렇게 가도록. 화사의 포인트는 또 아이라이너잖아요. 되게 얇고 긴 아이라인 한 번 더 그려줄게요. 끝은 굵은데 여기서 저기 이 눈썹 볼이랑 아이라인이 하이파이브 한다는 생각으로. 예. 눈썹 뼈 부분에 한 번 더 하이라이팅.
그다음 화사의 포인트는 언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처음에 베이스로 조금 연한 컬러. 약간 지금 이렇게 앞머리 부분이랑 살짝 떨어지게. 뒤에는 이렇게 일자로 또 물고기 모양으로. 그다음 이제 블랙 컬러로 한 번 더. 한 must have 컨실러 펜슬로. 릴리바이레드의 샤인 골드. 그다음 에뛰드 하우스. 굉장히 바짝 솟은 그런 래쉬를 연출하더라고요. 뷰러를 한 번 더 해서 바짝 올릴게요. 거의 90도까지 꺾었습니다. 그다음 섬유질 들어있는 마스카라 있잖아요. 이걸 한 번 더. 그다음 언더래쉬는 미니소. 어머, 밀폐한 게 뭐야? 락앤락이야? 자, 이제 얼굴을 털어내고 본격적인 쉐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캣 본디 컨투어 팔레트. 약간 물방울 모양의 콧망울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화사한 입술이 조그맣기 때문에 데리아르? 마지막으로 점까지.